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로그 타이틀을 꾸미고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블로그를 처음 만드신 분들은 스킨과 타이틀을 어떻게 꾸미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꾸미는지 타이틀을 먼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프로필 밑에 보시면은요, 관리가 있어요. 관리에 들어가셔서 꾸미기 설정을 클릭하시고 아래로 내려서 두 번째 맨 아래 있는 베이직으로 스킨을 적용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블로그에 스킨이 적용이 된 것을 볼수 있고요. 내 메뉴에서 세부 디자인 설정에서요. 여기 스킨 배경으로 들어가서 위쪽에 이렇게 보이는 블랙 부분을요. 컬러에서 화이트로 변경을 해 줄게요. 그리고 타이틀에 보시면 타이틀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위쪽에 블로그 전체 배경에 보이는 게 아니라 위쪽에 이렇게 네모 박스 안에 타이틀이 보여지는데 여기는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사이즈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가로 사이즈는 직접 등록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 가로 966, 세로 50에서 600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가로는 966으로 작업을 해줄 거고, 세로는 350으로 해서 이미지를 한장 만들어 줄 거예요. 일단은 제가 임시로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적용을 누르겠습니다. 이미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는 무료 디자인 앱을 사용을 할 건데, 무료 앱 중에서 제가 요즘 자주 사용하고 있는 앱이 캔바라는 앱이에요. 캔바는 디자인 플랫폼이고, 가입 후에 캔바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사용해서 쉽게 디자인하실 수 있어요. 유료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좀더 다양한 요소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무료만으로도 충분히 예쁜 디자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하신 후에 로그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디자인 만들기에서 조금 전에 제가 사이즈를 알아보았죠. 맞춤형 크기를 클릭을 해서 966, 가로 966에 세로 350픽셀에 새로운 디자인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옆쪽에 보시면 템플릿에 다양한 디자인들이 있죠. 이런 거를 적용을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적용하셔서 디자인을 변경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오늘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배경이 될 이미지를 하나 골라 보겠습니다. 일상 블로그에 어울리는 배경을 하나 찾아볼 건데 여기 위에 요소에서 왼쪽 바에 보시면 요소가 있어요. 요소에서 뭐 감성 사진, 뭐 일상 미니멀 이런 식으로 원하는 사진을 검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사진을 한장 클릭하면 이렇게 페이지에 사진만 한장 덩그러니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이미지를 배경으로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화면이 꽉 채워졌죠?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조정을 해줍니다. 블로그 명을 써줄 거예요. 왼쪽에 텍스트에 보시면 텍스트 상자 추가하기가 있어요. 이 텍스트 상자는 드래그를 해서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조정할 수도 있고, 위에 보시면 폰트 크기로 사이즈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 블로그 명을 하나 작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문구가 블랙이라 잘안 보이니까 화이트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화이트로 바꿔준 다음에 얘를 약간 곡선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글씨를 클릭을 하고 상단에 효과를 누르면 여러 가지 스타일로 변경을 할수 있는데 맨 아래에 곡선이 있어요. 곡선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글자 모양이 바뀌는데 각도도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맨 아래 각도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각도를 조정을 해주고 중앙을 찾아줍니다. 다음에 블로그에 대한 부제목을 하나 또 적어줄 거예요. 부제목에 글씨를 써주고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다가 넣어준 다음에 얘네 둘을 한꺼번에 위치를 중앙을 잡아줄게요. 왼쪽에 보시면은 요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트를 클릭을 해주시면 사용할 수 있는 하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료로 쓸수 있는 예쁜 하트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이 하트를
사용을 해볼게요. 이것도 요소 또한 사이즈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 얘를 위치를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서 원하는 각도로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수치로, 여기서 수치로 조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 회전 버튼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각도로 조정을 하셔가지고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완성이 되었다면 이거를 저장을 해볼 건데, 공유를 누르고 다운로드를 클릭을 합니다. PNG나 JPG로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JPG로 해서 저장을 하나 해놓을게요. 블로그로 들어가서 다시 내 메뉴의 세부 디자인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타이틀, 직접 등록해서 방금 저장했던 그 이미지를요, 불러옵니다. 여기서 적용을 클릭하시면요, 타이틀 변경을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옆쪽에 보시면 블로그 제목이 보이죠? 그러면 다시 세부 디자인 설정으로 가서 타이틀에 블로그 제목 표시를 체크를 풀어줍니다. 체크를 풀어주고 적용을 누르면 이렇게 블로그 제목이 없어지고 내 블로그 이미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캔바에서 또 다른 이미지를 한번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방금 만들었던 그 이미지 밑에다가 페이지를 추가를 해서 만들면 같은 사이즈의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사진이 4장 들어간 타이틀을 만들어 볼, 디자인을 만들어 볼 건데, 사진 4장을 이렇게 바둑판처럼 넣고 싶은데, 그냥 사진을 추가해서 넣어서 조정을 해버리면요, 사진이 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진을 다 채워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소를 클릭하시면 밑에 그리드가 있어요. 이 그리드는 사진 트리인데요. 여기에 사진을 넣었을 때, 여기에 사진을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사진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4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를 해서 복제를 하고요. 2개. 다시 복제를 해서 4장을 사진을 넣을 수 있는 사진틀을 4개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4장의 사진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예쁜 사진으로 채워주세요. 예쁜 사진으로 채워주셨으면 여기다 블로그 제목을 작성을 해줄 건데, 요소에 보시면요, 여기 브러쉬라고 있어요. 브러쉬를 검색을 해보시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브러쉬들이 보일 거예요.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브러쉬를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 색상 2위의 색상에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이즈도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브러쉬를 넣고 또 타이틀을 작성을 해줄게요. 텍스트에서 텍스트 상자를 추가를 해서 위에 있는 이 글씨를 그대로 복사를 하고, 가지고 와서 복사를 하고 붙여넣을게요. 이번에는 폰트 모양도요, 여기에 어울리는 거로 바꿔줄게요. 귀여운 느낌으로 바꿔주고요. 폰트에 테두리를 주고 싶을 때는 위에 메뉴에서 효과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여기서 테두리를 선택을 하셔서 내가 원하는 컬러로 테두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변경이 되었으면 폰트의 색상도 원하시는 색상으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됐으면 아까 이첫 번째 있는 사진은 저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두 번째 있는 사진만 또 저장을 하고 싶다. 공유해서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고, 이 밑에 페이지 선택에서요, 모든 페이지 체크를 풀어 주시고 이 페이지 만 클릭을 한 채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도 저장이 됐고, 만약에 이미지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만들고 저장을 하실 경우에는 전체를 다 선택을 하시고 모든 페이지 선택하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RGB의 상태로 저장이 되거든요. RGB을 풀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지금 이 화면에서 또 방금 만든 타이틀로 변경을 해볼게요. 직접 등록해서 파일 등록,
방금 만들었던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셔가지고 원하는 이미지로 바꿔서 블로그 타이틀을 만들어 보시면 돼요.